자, 로그인 처리 마무리할게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이 있고요. 그 밑에 뭐 있죠? 앱이 있어요. 앱 밑에 뭐 있죠? 컨트롤러 두 개가 있고, 컨트롤러한테 뭐가 있어요? 그 멤버 컨트롤러, 멤버 서비스, 아티클 컨트롤, 아티클 서비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DAO가 있어요. DAO. DAO. 그게 아티클, 그러니까 요걸 컨트롤러 서비스 DAO. 컨트롤러 서비스 DAO.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뭐라고요? 이분들이 인포데스크 직원, 고객의 요구를 그 인포데스크에 앉아서 바로 그 받는 분들. 근데 우리가 명령어 한번 칠 때마다 이분들을 새로 만든다? 뭔가 이상하죠? 새로 만들어,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서비스도 굳이 뭐 새 사람을 쓸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 다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건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어요. 컨테이너가 그냥 일종의 박스에요. 박스. 이 박스에다가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애들 어떻게 한다?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넣어놓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우리 전체 프로그램에서 얘가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그냥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매번 만들지 않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컨트롤러의 개념. 컨테이너의 개념.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롱 라이브 객체, 길게 살아남는 객체.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을까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겠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가 있겠죠. 일단 갈게요. 자, 멤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그쵸, 서비스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서비스. 그 다음엔요? DAO. 아, 오케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세션. 이 세션은 뭐냐면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세션. 세션은 없으니까 만들어야겠죠. 세션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태틱이라고 할 겁니다. 스태틱. 여러분 스태틱이 뭔지 아시죠? 스태틱은 아셔야 돼요. 스태틱은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객체화하지 않아도 바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public static init이라고 할 거예요. init. init이 뭐냐면은 초기화예요. 초기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정보가 지금 없죠. 널 들어가 있죠. 그러면 init 하면 맨 처음 뭐 해야 되죠?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세션 만들고요. 세션 만들게요. 세션 만들고. 자, 그 다음 뭐 만들까요? DAO 만들어야 돼요. DAO. 그쵸? 여기서 딱 한번 만들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이거 넘겨야 될 건데, 아마. 아마 넘겨야 될걸요? 네.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죠? 멤버 DAO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죠?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만들죠.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하죠? 아, 그래서 컨트롤러.
근데 얘네들이 왜 지금 징징거리냐면은 왜 나 콘 콘 안 주냐라는 건데 콘 콘을 받은 이유는 어차피 여태까지 우리가 콘을 서비스나 이런 애들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DAU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DAU는 바로 지금 한 방에 지금 콘 전달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생성자 필요 없어요. 생성자 필요 없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아티클 서비스는 딱 생성되면은 그 얘한테 일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제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그냥 컨테이너한테 뭐 갖고 와라? 아티클 잠깐만 커넥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한테 뭐예요? 아티클 야, DAU 갖고 와봐 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도 뭐예요? 아티클 DAU 얻고 싶으면 그냥 상자에서 꺼내오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라는 여러분이 컨테이너를 마법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한테 멤버 DAU 하면은 됩니다. 필요 없고 아티클 컨트롤러도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서비스도 마법의 상자한테 컨테이너한테 뭐예요? 어떻게 하죠? 자 아티클 서비스 아 스캐너도 있네. 스캐너 스캐너도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스캐너도 하나 만들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스캐너 같은 것들도 컨테이너에 담아볼게요. 제가 여기 위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스캐너 얻는 것도 이제 외부에서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당당히 컨테이너에서 야 스캐너 갖고 와 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없으니까 스캐너 만들고 스캐너는 스캐너는 입력을 받아야지. 됐어요. 스캐너 입력 받았고 됐어요. 아 여기 디스 써야죠. 똑같으니까 디스가 아니죠. 이거는 그 스태틱에선 디스가 없어요. 스태틱에서는 요거 말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요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요거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막 엮여있던 게 다 풀려버리는 거야 지금. 뭐죠? 멤버? 서비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컨테이너 이닛은 언제 해야 될까요? 요 앱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메인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잖아요. 런 하죠? 런 했을 때 이제 뭐해요? 잠깐만요. 우리가 DB 연결을 어디서 하죠? 충격적인데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지금 명령을 한번 할 때마다 DB 연결을 계속하네요, 지금 이거? 네. 그럴 필요 없는데? 그 명령을 한번 할 때마다 DB 연결해서 끊고 아,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다. 디 b 연결? 잠시만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컨테이너.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자 이렇게 할게요. 앱이 실행되면은 여기 앱 점 아니다 컨테이너 점 init 요거 있죠?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네. 폰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 없어요. 이 이닛은 뭐냐면은 그냥 객체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티클 DAO 안에서도 지금 요거 콘 있죠? 요거 요거를 그냥 컨테이너한테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점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이렇게 가야 돼요. 아예 요 코는 없애고, 아예 코는 없애고, 여기 콘을 전부 다 이걸로 고치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아티클 DAO 들어가서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아예 이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딨어? 이렇게. 이건 지금 하는 건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됐고, 자, 멤버 DAO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기본적인 거는 다 만들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스캐너, 스캐너는 여기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DB 접속을 하면은, 여기 DB 접속 성공하면은 여기서 콘을 얻잖아요. 그럼 여기서 콘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액션에서 스캐너랑 콘 받을 필요 없어요. 콘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스캐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는 스캐너 필요 없어. 요것도 필요 없어. 됐다. 빨간 줄 없어졌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맨 처음에 앱이 시행, 메인 실행됩니다. 그러면 런 실행돼요. 런 실행되면은 여기 컨테이너 이닛이라는 게 실행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세션이랑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는 따로 받아요. 스캐너는 여기서 직접 만들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만든 거 해놓고, 그 다음에 DB는 이게 접속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상자에다가 매번 넣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지.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애드,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딜리트 2번. 여기서 오류 나네요. 여기서 오류가 난다는 거는 SQL 에러 익셉션? F6을 일단 진행해볼게요. 요거 할 때 오류 났어요. 지금 이거 했을 때 이 쿼리 자체가 오류가 없잖아요. 쿼리 자체가 오류가 없으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난 건데,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 자 아까 다시 진행할게요. 자, 보세요. 잠깐만. 자, 이거는 그냥 아, 빨리 끝낼게요. 자, 아까 그게 제게 오류가 아니었어요. 제 오류가 아니었고 물음표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자, 어디였냐면은 여기에 여기 물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음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어차피 영상용이니까 제가 남기는 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류가 났잖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아티클 뭐 딜리트 이 했다.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잠깐 멈춰진 상태인데 F6 누르면은 그냥 오류가 나와요. 근데 오류가 지금 나오긴 나와도 쿼리가 나왔는데 이런 쿼리가 이제 여기 물음표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물음표 빠져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쿼리를 딱 실행했을 때 진짜 이 쿼리만 딱 실행되거든요. 근데 MySQL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얘를 그냥 실행하면은 이런 오류가 나요. 이런 오류를 내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볼 수가 없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메인에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이건 그러니까 원래는 오류가 났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SQL exception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거예요. SQL exception은 필요하긴 한데 이런 단점이 있으면 근데 그거는 SQL error exception은 그쵸. 얘가 오류를 원래 오류를 안 보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실행하고서 아티클 리트 이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나와요. 여기 보면 파라미터 인덱스 아웃오 1 반응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이거 둘 다 해야 돼. 둘 다 여기다가 여기도 하시고 2점 프린트 요것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해볼게요. 아니다. 2점 get 메시지 이거는 2점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게 오류도 나오고요. 이게 지금 요거예요. 그 다음에 MySQL 원래 오류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류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대체 어디서 뻗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아티클 리스트 들어가서 아티클 컨트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딜리트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기 점을 찍어요. 더블 클릭을 따닥 찍어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있죠. 여기 뭐냐면은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나중에 쇼 뷰에서 아더에서 브레이크 포인트스라고 딱 하면은 현재 걸려있는 게 나와요. 이게 잠깐 풀려있는 거 걸려있는 거 이 상태에서 얘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벌레풋이 있죠. 얘로 실행하면은 이게 해볼게요. 여기가 프로그램이 여기를 딱 지날 때 탁 멈춰요. 아티클 딜리트 2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건 F6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 오류 안 났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군. 또 한번 실행해볼게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군.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트라이캐치 딱 빠졌죠? 그럼 방금 거기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다시 꺼야 돼요. 다시 꺼고서 여기서 벌레 표시 눌러서 다시 해볼게요. 아티클 디테일 2 이 상태 뭐야 아티클 딜리트 2 해볼게요. 자, 또 멈췄죠? 자, 이거 끄고 근데 보시면은 F6이 다음 번 넘어갈게요. 다음 왜 안 넘어가? 다시 아티클 딜리트 2 F6 그 다음에 이건 밑에 놓을게요. 이렇게.
다시 F요. 근데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오류가 났는지 자세히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F5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얘가 서비스에 있는 요걸 호출하는구나. 또 들어가 보는 거죠. 아, 얘가 결국에 DAO까지 들어가는구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 계속 들어가 보는 거예요. F5 들어가 보고, 계속 들어가 보고, 계속 들어가 보고. 너무 들어간다 싶으면 F6으로 좀 나가면 돼요.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럼 F6 넘어가고. F6.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고. 여기까지 문제 없고. 여기까지 문제 없고. 여기서 또 의심 가잖아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F5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이제, F6. 아, 방금 거기서 오류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article DAO에 들어가서 요거 됐어요. git add 점 컨테이너 도입. 그 다음 뭐다? MySQL 오류가 노출되도록 하고 있고. 됐고, 그 다음 뭐다? 게시물 삭제 관련 오류 수정. 이것도 했지.